로체 이노베이션에 적용된 놀라운 신기술, 사이즈, 디자인, 신기술까지 모든 부분에서 신차 수준으로 새로워진 로체 이노베이션. 기존 로체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어떤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용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체 이노베이션. 로체 이노베이션은 기존 로체보다 55mm 길어지면서 당당하고 볼륨감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 코와 입을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기아차 패밀리 룩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체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대형차에만 적용이 됐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중형차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리모컨이나 키 없이도 간단하게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스마트 버튼을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키 시스템으로 시동을 키거나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트렁크까지 개폐가 가능합니다. 네,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버튼을 눌러도 인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로체 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신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 로체 이노베이션의 그 실내 디자인을 보면요, 먼저 3실린더 타입의 클러스터로 레드 조명하고 흰색이 어울리면서 주간은 물론 야간 운행 시에도 뛰어난 시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의 그 연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인데요. 많을 텐데요. 그 로체 이노베이션은 국내 최초로 경제 운전 안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정속 주행 등 경제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경제 운전 램프가 초록색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급가속 등 연비를 나쁘게 하는 주행을 할 경우에는 적색 램프가, 녹색 대비 연비가 다소 불리하거나 경제 운전 안내 시스템이 작동이 설정되지 않을 때는 흰색. 이렇게 계기판에 경제 운전 램프를 통해 운전자로 하여금 가장 경제적인 연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과 함께 그 국내 승용차 최초로 또 로체에 적용된 신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내믹 시프트 기능인데요. 운전 중에 지금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연비 모드에서 자유롭게 시동 모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시동 모드를 변환한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행 중인 3단에서 오른쪽 다이내믹 시프트를 통해서 4단으로 변속을 했습니다. 네, 로체 이노베이션은 중형차 최초로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 전자식 룸미러에 통합하면서 그 유료 도로를 진입하거나 혹은 출입할 때 전자식 룸미러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첨단 신기술과 기아차가 추가하는 패밀리 룩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로 재탄생한 로체 이노베이션. 이 스마트키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